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춘천시 시민소통 담당관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춘천시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강아지 숲에서 일하고 있는 26살 김석기, 27살 이무순이라고 합니다. 와! 두 분의 연애사가 궁금해요. 저희가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겹치는 일이 없어가지고 자주 못 만났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연히 같이 먹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, 성격이. 전혀 안 그래 보였는데. 그래서 그 어느 날엔 공주차에서 먹기로 했었는데 다른 두 분은 늦게 오셔가지고 먼저 둘이 와서 돗자리 깔고 뭐 세팅하고 음식 시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어색하긴 했어요. 근데 약간 공주처럼 분위기가 살짝 주위에 커플분들도 많고 저녁에 둘이서 이렇게 술을 먹으려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. 그때 좀 약간 설레는 감정도 들었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다가갈 수 있었던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손을 처음 잡은 게 공지천이었어요. 다리 건너면서. 그래서 저희에겐 참 뜻깊은 장소입니다. 저희가 제목이 공지천에서인 만큼 좀 연인들의 설레이는 감정들을 많이 담았어요.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실 가사들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들어주세요. 노래가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제 목소리도요.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.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춘천시 시민소통 담당관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춘천시에서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관한 프로젝트나 뭐 지원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희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춘천시 사랑합니다.